우연아가 치킨 시장에 약 40%를 얻게 되잖아요.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꿈들이 하는 거지. 정말 그런 영화 같아요. 참, 머리 좋아. BHC가 사실은 저희 자회사였잖아요. 형제 같은 회사고. 박현종 회장이 회사를 인수하며 오너로 등극했습니다. 자기가 매각한 기업의 대표이사로 간다? 오시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돌아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지금 사실 뭐 이 상황이 저희도 뭐 억울한 것도 만만치 않고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되었고. 똑바로 말하세요 지금. 예, 저희들이 그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었다. 지난주에 저희는 BBQ와 BHC 사이의 분쟁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BBQ 회장의 갑질과 횡령 사건을 언론과 경찰에 제보했던 내부 고발자가 자신의 배우의 경쟁사인 BHC가 있었다는 증언을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BBQ와 BHC의 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22건의 소송전을 이어왔고 그 와중에 BBQ 회장의 횡령 사건도 터졌던 겁니다. 치킨 전쟁이라 부를 만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두 회사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투게 된 걸까요? 극강의 매운맛이 왔다. 매운 천연 재료로 만든 2016년 4월 15일 BBQ는 새로운 매운맛 치킨을 출시했습니다. 마라한 치킨. 그런데 저희가 출시하기로 한 15일 딱 하루 이전인 14일 날 갑작스럽게 똑같은 컨셉으로 매운맛으로 저희보다 가격을 낮게 책정해가지고 이렇게 출시를 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매운맛. 경쟁사인 BHC에서 바로 전날 매운맛 치킨을 더 싸게 출시했다고 합니다. 매운맛의 몬스터 BHC 맵스터. BBQ의 모든 신제품들이 개발된다는 연구소. 당시 매운맛 치킨 역시 이곳에서 5개월여에 걸쳐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경쟁사에게 하루 차이로 선점을 뺏긴 연구원들은 BHC의 신제품 컨셉 때문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기도 한 거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타이밍을 맞춰서 전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물론 들기도 했고요. 방향이나 컨셉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소비자들에게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 빨간색 매운맛 이런 것들 개념에서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당시 매운맛 열풍으로 매운 치킨이 많이 출시된 것은 맞지만 두 회사가 연 이틀 신제품을 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BHC와 BBQ의 신제품 출시 일자, 과연 우연이었을까? BBQ는 얼마 후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수년째 사내 전산망에 불법 접속이 있었다는 것. 저희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 경영 진단을 좀 실시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보안 관련 부분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확인이 됐고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BHC에서 BBQ의 내부 정보를 빼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그 세부 내역을 확인했더니 BHC사 고정 IP에서 저희 그 그룹웨어에 불법으로 로그인을 하고 총 274회 무단 접속, 다운로드 받은 자료가 무려 703건. 거기엔 매운맛 치킨에 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죠. 방탄소년단도 저희가 그때 모델로 썼었고 그래서 뭐 이슈도 많이 됐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그룹웨어라고 직원들 보는 그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특정 일자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그 자료가 이제 저쪽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신제품 출시 일자와 광고 시한 등을 BHC 직원이 다운로드해서 동료들과 공유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해킹 사건으로 인해 BBQ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비큐가 20년 동안 쌓아온 프랜차이즈 운영 매뉴얼, 조리 매뉴얼 등 사업 노하우 대부분이 유출됐다는 것. 그중엔 해외 계약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각 국가를 새로 계약을 할 때마다 새로 변호사님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저희 해외사업팀의 인력의 노력이 들어간 MF 계약서도 BHC 그 특정 인원에 의해서 전부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된 자료를 BHC가 무단으로 사용한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BBQ라고 되어 있지 않고 제너시스 BBQ라고 되어 있습니다. BBQ를 단순히 BHC로 바꾸다 보니 여기에 계약서에 보면 제너시스 BHC라는 실수를 하게 된 거죠. 원래 BBQ의 사명에는 제네시스라는 이름이 붙지만 BHC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BHC의 해외 계약서에 그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BBQ의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다 보니 이런 총극까지 벌어졌다는 것. BBQ의 이런 주장에 대해 BHC는 어떤 입장일까? BHC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제 사진을 저도 뵙고 어떤 내용인지 듣고 네. 저희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고 인터뷰를 누가 해야 될지 등등을 제가 회사에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BHC 측은 만나서 설명부터 하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킹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외장 하드로 그 매뉴얼 같은 거 간추한 거는 팩트인가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지만 그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수하게 많은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증인도 나와서 했고 하지만 결국 어쨌든 다 무죄 의리가 없었고 영업 비밀이 아니고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공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고 영업비밀 침해에 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이 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정보를 무단으로 저장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BBQ 측이 비밀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접속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고 검찰이 결정한 겁니다. 맛있어진다. 그런데 정보 유출에 대해서 BHC 측도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2014년 같은 건물에 두 회사의 연구실이 있었는데 당시 BBQ 직원이 BHC의 소스를 훔쳐갔다는 것. 신메뉴 저희 샘플 도용 거에 대해서는 실제 그 BBQ 직원이 절도한 지금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실제로 BBQ 직원은 절도죄가 인정돼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건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무려 22건의 소송이 진행됐고 소송 가액만 4천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BBQ 모 회사인 제너시스의 물류센터. 십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하나 둘 빠져나갑니다. 모두 프랜차이즈 BBQ와 BHC는 원래 한 회사였습니다. 배송을요. 그러면 BBQ도 하고 BHC도 하고 그런 겁니까? 한 집인데 뭐 한 집이에요? 네. 그런데 2013년 BHC의 분리 매각 절차가 진행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제너시스 BBQ 그룹이 계열사 BHC에 대한 매각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시티은행을 주 투자자로 하는 외국계 펀드로 알려졌습니다. BHC를 인수한 회사는 외국계 사모펀드였습니다. BBQ는 어떻게 외국계 사모펀드를 인수 대상자로 선정했을까? 윤홍근 회장을 만나 인수 과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현종 대표가 2012년 11월경에 글로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홍콩과 싱가포르를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 다녀와서 시티그룹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 전언을 해왔고 그러면 뭐 투자 의향서가 있으면 제안을 해보라 하는 상태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BBQ 글로벌 대표였던 박현종 부사장이 홍콩 투자 포럼에서 만난 외국계 사모펀드를 윤 회장에게 소개했다는 것.
삼성 출신 박 대표가 BBQ로 이직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라고 합니다. 시티그룹의 인수 책임자였던 고도라고 하는 분이 최종적으로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매각을 총괄 책임졌던 이 당사자가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박 대표를 좀 그쪽의 대표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6월 BHC는 외국계 사모펀드에 1130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사모펀드의 요청으로 박현종 대표 역시 BHC로 갔습니다. BHC가 분사되고 그때는 직원들이 처음에는 약간은 상당히 가족적이었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같이 함께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한 명 한 명 안아주면서 보내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좋았던 두 회사의 관계는 중재 신청서 하나로 완전히 깨졌습니다. 사모펀드가 가맹점의 숫자를 문제 삼아 잔금 94억 원에 대한 지불을 거절했기 때문. 폐점이 예정된 가맹점을 허위로 산정해 실제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 사모펀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맡았던 국제상업회의소가 사모펀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BQ에게 98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 점포수는 누가 산정을 했을까? 당시 매각에 관여했던 BBQ 임원을 만났습니다. 당시에 그 가맹 점포수 산정을 담당했던 실무자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BHC 전략팀 그 했었고요. 그 박현종한테 승인을 맡고 결제를 득한 다음에 매수인 쪽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박현종 회장이 매각 전 점포수를 산정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BHC 매각을 위해 TF팀이 만들어졌는데 TF팀을 이끈 인물이 바로 박현종 회장이었다는 주장. BBQ의 주장에 따르면 매각 TF팀장이었던 박현종 대표가 매각 후 상대편으로 가서 이전에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 그렇게 분할하자마자 나가서 반대편 또 책임자가 돼서 분쟁이 되는 경우는 참 힘든 경우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힘들고 나가자마자 상대편 공격자 선봉에 서는 것도 힘든 경우고 아주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장에 나온 박현종 회장은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행했던 거래 하자가 있다면서 이 하자를 주장한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HC를 분리 매각할 당시에 관련 업무를 총괄하셨죠? 관련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위장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총괄 안 했단 말입니까? 매각 업무는 제가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당사자인 박현종 회장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회의 결과 저희가 모든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고요. 뭐 어떤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한쪽으로 좀 기울어진 방송이 될 경우에는 담당 PD님과 작가님께도 어떤 민영사상 책임을 지셔야하실 겁니다. BHC가 보낸 답변서입니다. 2013년 3월 말 실사 및 매각 협상부터 6월 28일 체결에 이르기까지 가맹 점수 산정과 관련해 박현종이 수신한 이메일은 없습니다.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고 가맹 점수 산정도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매각 TF팀에서 박 회장과 일을 했다는 BHC 전 직원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실무진 입장에서도 총괄이라고 느끼고 다 보고도 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회의에 다 참석해서 의사결정도 하시고 총괄한 거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업무를 했던 누구한테 물어봐도 박현종 대표가 총괄이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국제소송이 끝난 직후 과거 BHC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를 BBQ 측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박 회장이 매각과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이 798건에 달했습니다. 계약 종결 절차까지 박 회장이 직접 주관해 정리한 메일도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박 회장은 본격적인 매각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3년 2월과 3월 이미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가맹점수의 변동이 크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도 니가 박현종한테만 보냈죠. 혼자 매출 현황, 그 승규 매장 재수정 계속 수정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국제소송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기록도 나왔다고 합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ICC 중재소송과 관련돼 있는 특정 자료들을 이제 소송 준비 기간 동안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확인되게 됐습니다. 총 123회가 확인되었습니다. BBQ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현종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1월 그를 기소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매각 대금 약 100억 원을 아꼈지만 그로 인해 두 회사는 7년째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주지 않는 것 자체가 사모펀드로 넘어간 그 법인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본인이 보여줄 수 있었던 첫 번째 성과였지 않을까. BBQ 측에서는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자회사인 BHC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영사정이 개선되면 BHC를 다시 매수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양사의 분쟁은 바로 점포 숫자를 둘러싸고 벌어진 BHC 매각 대금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계 사모펀드는 BHC를 얼마에 인수했을까요? 사모펀드는 500억 원을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았고 매각 당시 BHC에는 현금성 자산이 270억 원가량 남아있었습니다. 국제소송에 승소해서 약 100억 원의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결과적으로 1130억 원의 BHC를 인수하는 데 들인 자기 자본은 대략 260억 원 정도입니다. 이후 이 사모펀드 회사가 인수한 BHC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방불명 광고비들! 광고비들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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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전국 700여 개 BHC 가맹점주들이 가맹점 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온체만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이제 점주들은 수익이 악화되는데 본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이제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원가를 좀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 2018년 처음 공개된 BHC의 기업 정보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회사의 이윤은 고스란히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2017년, 18년 두 해에만 1280억 원이 사모펀드에 배당됐습니다. 그만큼 BHC의 영업이익률이 높았는데 다른 경쟁사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 출원가 비중이 타기업의 그 경쟁사에 비해서 한 10% 낮습니다. 치킨 업체의 매출원가라는 것은 주로 이제 치킨 들어간다는 게 닭과 뭐 식용유라든지 이런 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사서 프랜차이즈에 뭐 팔거나 해서 생길 텐데 그 매출원가율이 타 경쟁사에 비해서는 낮다. 그러면 그 손해는 아마 가맹점주에게 갈 가능성이 크다. 원재료를 구입해 가맹점에 마진을 붙여 파는 것이 본사의 기본 수익인데 가맹점에 비싸게 팔수록 본사 영업이익률은 높아진다는 것. 현재 가맹점을 운영 중인 점주 한 분이 치킨 원재료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며 지인의 가게로 취재진을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몹시 두렵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노출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본사에서 저의 신원이나 저의 뭐 가는 점이 어딘지 파악을 했을 때 당하게 될 불이익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럼에도 그가 인터뷰에 응한 것은 본사의 횡포를 고발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매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름의 납품가가 너무 높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BHC는 해바라기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해바라기유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처음에 됐던 거는 너무 과한 풍미가 아닌가. 롯데푸드라는 데에서 BHC로 납품을 할 때 3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BHC 본사를 거치는 순간 2배가 넘는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BHC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본사는 해바라기유 구입가의 두 배를 받고 가맹점에 팔았습니다. 우리 기름이 파리바게트라는 기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성분이 비슷한 걸로 제가 분석해봤는데 파리바게트 기름이 우리보다 0.4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15kg짜리입니다. 파리바게트는 16.5kg입니다. 1.5kg 차이 나는데도 더 삽니다. 이게 조금 불합리한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지만 BHC 본사는 타 업체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에 비해 올레산 함량이 높다는 이유로 가격 인하를 거부했습니다. BHC의 주장은 사실일까? BHC보다 용량이 1.5kg 많지만 가격은 약 15,000원 싼 피사의 해바라기유와 비교해봤습니다. 전문 기관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BHC와 피사의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을 포함해 거의 유사한 성분의 기름이었습니다. 신선달걀 가격은 어떨까? 2018년 당시 신선닭도 경쟁 업체들에 비해 비싸게 가맹점에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경쟁 업체들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BHC는 모든 수익이 가맹본부에 귀속되기 때문이며 원가율이 낮은 것은 자체 물류와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018년 본사 폭리에 대한 가맹점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박현종 회장은 국회에 불려나왔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생 방안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업의 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차원에서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가격 인하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제 그 의원님 직접적으로 가격 인하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요. 당장 무조건 가격 인하를 하겠다고 이 자리를 좀 약속드리기 좀 어렵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분이 이제 증언하신 것은 가맹점주들과 상생하겠다. 이것을 굳게 약속을 하셨는데 국정감사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돌아가가지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가맹점주 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가맹점 협의회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또 형법으로 또 고발, 고소를 남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BHC 본사는 직원들을 시켜 집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을 색출했습니다. 그 어저께 우리를 보낸 이유가 대표가 그 뭐냐 사람 얼굴을 이제 파악해서 적어서 제출을 하라는 거야. 연수차 물어보고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매출 연수차 그 어제 그 왔던 매장들 조사해라. 오단 주세요. 가맹점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주들은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이들은 본사로부터 즉시 해지나 계약 갱신 거절은 물론이고 각종 소송을 당했다고 합니다. 협의회를 이끌었던 진정호 씨에겐 소송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회사가 저한테 명예훼손 뭐 그런 것 등으로 해서 그 회사 유포 명예훼손 그런 걸 해서 지금 민사 10억 손배소를 진행하고 있고 1심 진행 중이고 그리고 형사 진행 중인데 1심은 이제 무혐의 나왔고 특수해지에 대한 보안소송은 1심 진행 중에 있고 BHC는 진정호 씨를 상대로 형사는 물론 10억 원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합니다. 점주 개인을 상대로 한 이런 소송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좀 황당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도 민변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해서 뭐 다양한 가맹 본사들을 접하는데 10억, 5억 이렇게 점주 개인한테 청구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BHC는 점주를 상대로 1심에서 패소를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최고의 로펌을 선임을 해서 법률 비용을 아끼지 않으면서 심지어 1심에서 패소를 했더라도 2심, 3심을 계속 가서라도 나는 이기겠다라면서 소송을 멈추지 않으면 다른 점주들은 그 보면서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이 가맹점 운영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또 내지는 내가 목소리를 내면 저렇게 소송을 당할 수 있겠구나. 점주들을 압박하는 수단은 소송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가맹점 협의회가 만들어진 이후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출퇴점 시간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점주들이 정말 너무 힘들다. 하루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저희가 12시간을 영업시간을 지켜야 돼요. 매일매일을. 그런데 12시간을 영업시간을 지키려면 점주들의 노동 강도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정말 그 한 달에 두 번 휴무까지만 인정을 해요. 그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들 수 있으면 점주 혼자서 다 견디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영업시간이 12시부터 12시면 나머지 오픈 전하고 오픈 후까지 계산을 하면 거의 한 14시간 정도를 일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4시간을 한 달에 28일 이상을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계도 아닌데 기계도 무리가 갈 건데. 본사는 출퇴점 시간을 의무화했고 휴무일 또한 한 달에 두 번으로 제한했습니다. 가맹점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용 증명까지 보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BHC는 점수표까지 만들어 본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거나 본사의 밑보인 가맹점의 경우 1년마다 있는 계약갱신에서 해지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을 많이 쫓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약간 의구심도 사실은 좀 회사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안 쉬고 영업 일수가 많고 판매를 많이 해야지 회사는 이익이 더 생기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매일 12시간씩 일한 가맹점주들 덕에 BHC는 업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일반 대기업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한 5에서 한 7%이고 가맹점주 수익률도 한 8에서 한 10% 정도로 저희가 업계에 잡고 있거든요. 근데 본사 수익률이 한 30%라는 건 사실 뭐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모펀드가 BHC를 인수한 후 회사는 크게 성장했지만 가맹점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사모펀드 운영사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기업의 이익을 배당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그 기업을 키워가고 파는 것에 관심이 있지,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맹점과 이익을 나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4년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약 3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었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희가 전문 경영인, 저를 포함한 전문 경영인들의 경영과 상생 경영의 바탕이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